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허권 그리고 영업비밀이란 말 많이 쓰시죠? 비유적인 그런 하여튼 그 쓸만한 곳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특허나 뭐 이런 거는 익숙하게 들어오고, 영업비밀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게 어떤 건지 하고, 그리고 그 현대 그런 사회에서 그게 실제로는 국가와 국가 간에 뭐 경제 전쟁이랄까, 아니면 기술 경쟁이랄까, 이런 곳에 이제 어떻게 쓰니, 약간은 다른 입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4차 산업이나 6T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주변국들의 그런 현황, 과학기술의 현황, 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중국,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뭔가 기술의 최첨단 바로 밑에 것들이 점점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넘어갈 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특허와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영업비밀은 굉장히 넓게 쓰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문 용어이고, 이게 특허는 이제 아시죠? 특허는 우리가 보통 뭔가 사전적으로 갑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은, 뭔가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노동, 그런 대가, 이런 지적노동의 대가로 그런 것을 창출해냈을 때, 그게 발명이 됐건 아니면 기술이 됐건, 그런 것들을 창출해낸 사람 혹은 뭐그 기업, 이걸 보호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발명품 특허권 이런 거 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래서 그건 좀 익숙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것에 대한 일종의 독점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그 인정해주는 기간 전에 일정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일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이 정도가 지나면은 기술을 공개를 합니다. 공적인 목적에서 산업 발전이라든지, 또이 그런 기술 발전의 장려를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특허권이에요. 근데 이제 영업비밀은, 야, 그거 영업비밀이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지만, 뭔지 이제 잘 모르는데, 아니, 여러분 무시하는 것 같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그런데 이제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말 하나 가지고 현대의 그 산업 스파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해 볼수 있어요. 왜, 어떤 인재가 이렇게 유입이 된 다음에, 돼서 기술을 이제, 빼오고,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삼성에서, 제가 수련 얘기할 때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죠. 수련이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은 엉망이고, 그 시스템으로 경제가 안 돼요. 안 돼요. 생산력이 확 떨어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과학기술, 수학, 물리학, 엄청난 그 수준이에요. 수학, 물리학에서부터 실제 과학기술까지. 그런 연구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삼성 같은 데서 이렇게 데려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창 거기에서도 데려오고, 그리고 일본 것도 베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비밀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 영업비밀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특허권은 독점적인 어떤 이니셔티브를 20년이고 얼마고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그 기술은 공개가 되지만,
영업 비밀은 기술 자체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현실 사회를 설명할 때는 이제 그게 어떻게 깨지는지까지 가야겠죠.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연봉을 부르면 가죠. 중국은 이제 직접 스파이가 여러 나라에서 빼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거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했고 이제 국제역학 그저 관계들이 80년대, 90년대 이런 일본과 중국과의 아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게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 복잡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빼왔고 또 그들도 많이 빼오는데 우리 그 연구진들을 데려간 다음에 기술까지만 싹 빼고 처음 약속을 안 지키고 다 버리죠.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특허가 아닌 영업 비밀이에요. 왜냐? 영업 비밀은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거의 비슷한 걸로 묶일 수 있긴 한데 경제성이 어마어마한 현대의 IT가 됐건 BT가 됐건 경제성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알고리즘이다. 이거를 특허를 내가지고 수십 년 보호를 받으면서 하지만 한 1, 2년 있다가 공개를 해버리는 것보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IT가 됐건 BT가 됐건 아주 아주 핵심적인 기업이랑 관련된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문가의 글을 읽더라도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IT라면은 AI라면은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되죠. 우리는 이제 그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뭐 가중치가 어떻고 클러스터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나눴던 셈이고 핵심되는 건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 거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많이 크고 그리고 뭐몇 가지 또그 표현을 보세요. 그 비밀이 지켜져야 되고 또 애초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적어야 되고 뭐 이런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특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 영업 비밀이 새어나가고 이렇게 했던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특허권법이나 영업 비밀에 대한 것도 법이 있거든요. 그거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국내법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영업 비밀을 빼올 수 있잖아요. 빼올 수 있고 그런 거에 법이 있는데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고 국제관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일정 부분은 이제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켜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일종의 그 독점권에 해당되는 이니시에이티브를 지불을 하면서 로열티를 지불을 하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해도 이익이 나니까. 근데 영업 비밀 같은 경우에는 막 무법천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중국이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했었고 우리나라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뭐랄까 현실적으로 영업 비밀에 대한 얘기지만은 특허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특허권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나라들이 어디냐? 당연히 미국일 것이고 일본 그리고 유럽의 몇 나라 북유럽 네덜란드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네덜란드랑 일본이 NT의 특허권이 엄청 많다고 얘기한 적 있죠. 그러면은 그래도 특허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유럽의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는 그 저력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독일의 뭐 과학기술 뭐 이런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독일이 지금은 역사의 굴곡을 거쳐서 그 잠재력 안으로 좀 이렇게 웅크러들고 있지만은
뭐 역사 영국의 시대건 미국의 시대건 거의 3등 안에 계속 들었던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런 기술과 또 국력과 또 가장 민주적이었다가 가장 광기에 휩쓸렸다가 뭐 이런 좀 그리고 철학이라든지 그 과학도 어마어마하고 엄청나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허권에 대해서 좀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2년 전, 1년 반뭐 이때쯤에 반도체 일본이랑 그 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불매 운동 같은 것도 하고 했던 적이 있죠. 그거 할때 대부분의 언론에서 부품을 수출, 반도체를 우리가 만드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부품 그걸 일본에서 조달을 받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다. 근데 그 부품이라고 하는 것이 첨단 기술이에요. 첨단 기술. NT면 NT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NT, 뭐 IT, BT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덜란드 설명할 때 양쪽이 다 신소재에 되게 강하거든요, NT에. 근데 네덜란드가 3D 프린팅으로, 3D 프린팅이면 이제 IT이면서 NT죠. 소재들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그 목적에 맞는 소재를 가지고 IT적으로 3D 프린팅을 해내는 거죠. 근데 그걸 해서 의류에 써요. 그리고 그 네덜란드 그 조그만 나라 안에 생태계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기껏해야 무슨 이런 물질 같은 걸 우리한테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물질을, 반도체를 만들 때 쓰이는 물질을 추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기술력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제가 리튬이온 말고, 바나듐이온, 그, ESS에 쓰이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대형 건전지이지만 시스템적인 건전지. 그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우리나라 건전지 부분은 그래도 치고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중국의 맹추격. 그리고 중국이 어떤 부분은 포기하고 어떤 부분은 중국이 또 치고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 2021년 6월 기준으로 그래도 건전지 부분의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가장 또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ESS라고 하는 아주 대형 건전지 시스템이에요. 그건 이제 전에 제가 올린 걸 링크를 걸 거기 때문에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게 그 전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수급이 안 맞는 시간대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리튬이온으로 하는 것보다 바나듐이온 전지로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한 건전지는 아니고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걸로 할때 엄청난 강점이 있어요. 효율이 굉장히 높고 특성상 뭐열 처리를 안 해도 되고 열이 안 나. 배터리인데 보통 이런 과학기술에서 쓰이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냉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뭐라고 하면 요인이 돼버리는데, 바나듐은 그게 없어. 근데 바나듐이 우리나라 중국이 그걸 조금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그것을 순수하게 추출해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것을 캐내는 기술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나노적인 것도 뭔가 그냥 물질 갖다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서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특허들을. 나노적인데 특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덜란드 마찬가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특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특허하면 막연하게 생각되는 뭘 발명을 해서 20년 동안 이제 그 특허권에 해당되는 어떤 독점적인 그런 로열티를 받고 대신에 그것은 공개를 해주는 거야, 기술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개를 해준단 말이지.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말했던, 뭐, 일본의 그 반도체,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의 3D 프린팅, 뭐,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특허로서
특허로서 특허료. 특허료가 그러니까 일본, 미국, 유럽으로 지금 이제 정확한 통계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반을 훨씬 넘게 그쪽으로 가거든요. 특허료가. 특허료도 가지만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데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은 나고 이익이 나지만 그중에 일부는 특허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그 유럽의 국가들이 이렇게 뭐 무시할 만한 그런 저게 아니라는 거죠.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권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빈약하죠. 빈약하고 어떤 물론 첨단 기술적인 거지만 제조 공정 이런 데에 이제 많이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특허 그리고 영업 비밀.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게막 산업 스파이 그거 나오는 그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엄청난 고액의 연봉으로 막 계약을 해서 갔는데 계약이 바로 깨지지. 필요한 영업 비밀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어딘가에 가서 스파이 짓을 하든지 아니면은 불러서 빼오든지. 우리나라도 그걸 다 했고 중국이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판으로 특허와 영업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